이제 오목한 그릇에 이제 소금을 한 움큼 이제 담아갖고 카운터 있지? 카운터 근거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놔. 왜냐면 또 우리가 돈도 받잖아. 카드도 받고 요즘 카드라는 게또 있잖아요. 카드도 받고 또 돈에서도 안 좋은 기운도 타고 그러거든. 그 그렇지. 돈이 어디서 왔는 돈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을 또 가셔주는 거거든. 막아주는 거고.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간에 어떤 이런 소금으로 할수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화당 선생님께서는 또 소금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또 이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지 한번 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좀안한 말씀 안 해주신 거 이런 것좀 하나 해볼까요? 아, 요즘에 이제 불임 너무 많잖아. 심각하죠. 정말로 아이를 너무 이제 우리 사회 보면 아이를 정말로 갖고 싶은데도 이제 원하는데도 아이가 정말 안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 몸을 이제 치료를 받고 시험관 아기들을 이제 하려고도 이제 계속 하는데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 이런 분들은요, 좀 깨끗한 소금을 먹으면서 치성을 좀 들여보세요. 좀 효과가 있으실 거야. 이거 정말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로부터 간절히 아이를 원할 때 이제 해오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삼신할머니한테 빌면서 깨끗한 소금물로 몸을 좀 씻고 깨끗한 소금을 먹으면서 그렇게 부정한 좀 기운을 좀 이렇게 걷어내시고 정말 합방을 시키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요즘 시대에서 보면은. 근데 옛날 뭐 이제 매화신이 어렸을 때는 이게 전설의 고향? 그런 데서도 보면은 옛날 사고? 그런 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합방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잖아. 뭐 이렇게 아이가 안 생겨서 뭐이 집안에는 이제 씨가 귀하다 귀하다 막 이래갖고 그러면 거기서 거의 보면은 이렇게 소금을 해. 이렇게 씻고 또 소금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또 이제 바깥에서 정제수에 이렇게 빌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날 좋은 날 이렇게 잡아갖고 이제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합방을 이렇게 시켜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갖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내가 힘들게 아프게 정말 시험관 하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근데 소금 하나로 그렇게 내가 부정을 좀 가셔가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부부가. 그리고 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소금. 내가 영업 장사를 하기 전에 이제 내 가게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으시면, 네, 이제 손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내 화장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를 몰라요. 부정한 기운을 또 갖고 오시고 그랬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시 내가 출근을 하면 화장실에서 물을 떠다가 내 출입문 앞에다가 세 번을 이렇게 뿌리세요. 뿌려놓은 다음에 이제 오목한 그릇에 이제 소금을 한 움큼 이제 담아갖고 카운터 있지? 카운터 근거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놔. 왜냐면 또 우리가 돈도 받잖아. 카드도 받고 요즘 카드라는 게또 있잖아요. 카드도 받고 또 돈에서도 안 좋은 기운도 타고 그러거든. 그 돈이 어디서 왔는 돈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을 또 가셔주는 거거든. 막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곡 있죠? 오곡을 좀 볶으세요. 볶은 오곡을 내 가게 안에 뇌기퉁에다가 끝에다. 이것도 부정을 좀 이제 막아주는 거거든. 내 가게에 뭐 장사 터전안에 부정이라는 게좀안 좋은 것들을 좀 막아놓고 나면은 부정이 없는데 안 좋은 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좀 좋게끔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렇게 매화신녀가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금 얘기를 많이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제가 또 이제 여쭤보시니까 소금 또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풀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